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T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T로보틱스는 이 시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아, 예, 맞습니다. 종목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그 동사 기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진공 로봇 생산 전문 업체로, 일단 그 전방 산업은 현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주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의 지금 거의 100% 가까이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매출 비중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네. 그 일단 중대형 그 3Q 그 3분기 그 19년 3분기 누적 기준에서 그 중대형 로봇이 약 49%, 그 다음에 중대형 시스템이 32%, 기타가 19%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방 업체가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리 어플리 어플리 어, 아 죄송합니다.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그 글로벌 그 장비 업체를 통해서 동사 제품이 지금 그 전방 업체에 납품되는 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리고 그 진공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잘못 들으면 네네. 청소기처럼 아, 들려질 아닙니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네. 거예요? 그게 진공 로봇을 좀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 전공정 쪽에서 지금 활용되는 그 로봇으로, 약간 그 이송이나 뭐 이럴 때좀그 쓰인다고 보시면, 이송하거나 이럴 옮기고 갈 때, 때? 예, 그럴 때좀 사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디스플레이 전공정 쪽에 많이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쪽이 그 전공 저그 전방이라면 네. 아무래도 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그 동사의 그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3분기, 19년 3분기 누적해서 수출이 약90%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내수가 1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통상적으로 18년도나 17년도 실적을 봐도 수출이 약70% 정도로 그 높은데, 19년도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그 전방 국내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가 약간 지연이 되면서 해외 수출 비중이 좀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동사의 그 매출 비중은 그 향후에도 그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투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국내 비중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국내에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이 전방 시장 그 네.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동사가 그 19년도 실적이 아직 집계가 안된 상황인데, 3분기 누적으로만 봐도 18년도 대비해서 확연히 급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황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좋았고,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또한 19년도에 발생을 하면서, 지금 중국 중과 동사가 그 중국 업체 중국 업체로도 지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급감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도 19년도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황이 그 19년 3분기를 기점으로 4분기부터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 국면에 좀 진입을 함에 따라서 중국 업체의 물량이 다시 재개가 됐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황도 이제 바닥을 찍고 그 턴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전방 업황은 19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이 사업 영역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이 좀더 확대될 가능성은 네네. 있나요? 그 동사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전방 산업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거의 매출의 100%인데, 동사가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고 동사가 전문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가 현재 크게 세 가지 산업을 지금 타겟팅을 해서 준비 중인데,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두 번째가 자율주행 이송, 세 번째가 의료 재활 관련 로봇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산병원하고 지금 아산병원에서 임상 중에 있고, 이게 빠르면 2020년 하반기에 좀 임상 완료 후 상용화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동사가 그 스마트 팩토리용 로봇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것 또한 2020년 하반기 정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최근에는 푸드테크 관련해서 드립 로봇도 지금 개발을 하여서 지금 성수동 쪽 카페에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용뿐만 아니고 서비스용 로봇도 지금 동사가 그 여러 전방 산업 향으로 개발 중에 따라서 이게 이쪽은 2020년 하반기부터 좀 매출로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그 의료용 재활 로봇도 네네. 지금 이거 하고 있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과연 이제 잘 나오느냐, 네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네. 주가는 최근에 보니까 쭉 흘러 내려와 아,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네네. 같은데, 실적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그 동사가 3분기 실적이 매출액 103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45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3분기뿐만 아니고 3분기 누적으로 해도 동사가 적자, 18년도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19년도에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잘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황이 19년도에 워낙 안 좋았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중국 업체향 물량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주 납기가 그 지연되는 그 물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동사가 3분기까지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매우 안 좋았는데, 4분기 지금 현황을 보면은 4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미중 무역 분쟁도 해소됨에 따라서 다시 중국 그 업체향 물량이 지금 납품이 재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연되었던 그 수주 납품 물량들이 다시 납품이 시작됨에 따라서 동사가 4분기부터는 아마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년 전체로 봤을 때는 3분기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봐서는 18년도 대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는데, 반면에 20년에는 그 1분기부터 19년 1분기 대비해서는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그 지연되었던 그 수주 납품 물량이 다시 재개가 됨에 따라서 1분기부터 이러한 그 재개된 납품 물량이 매출로 바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가 20년 1분기부터는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방 산업에서 그 특히 OLED 투자가 20년도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재개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전방 고객사 향도 그 신규 라인 투자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020년도에는 수주 물량도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20년 실적은 그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이제 네. 영문에 나와 있는 걸 네. 보면은, 저기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살펴 주시죠. 그 동사가 19년도는 아무래도 적자를 전망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데, 20년도 예상 추정치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약한 19배에서 20배 초반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관련 피어 그룹 로봇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편차가 크긴 한데, 평균 PER 같은 경우에는 약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성장 산업이다 보니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동사는 그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약간 실적도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19년도에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다시 20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연히 실적이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 또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피 업체 대비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동사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고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